엄마 찾아줘. 나 그런 거 몰라. 난 매구야. 놀자로이. 그럼 발로 차서 노는 건가? 걷어 차면 되는 거지. 야야 잠깐만. 야야 막아. 오늘의 플레이 게임은 도트 힐링 RPG 게임입니다. 자동 저장 일단 갓겜 요소 하나. 여기는 20년 전 폐기된 연구소. 내 안에 아련하게 남겨진 희미한 기억. 그 단서가 여기 있을 거야. 밤하늘을 보는 것을 좋아했다.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을 보노라면 나도 모르게 가슴이 아프다. 심근경색 아니야? 20년 전에 틀림없이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통신 기록이 남아있겠지? 그러니까 지금 매구를 데리러 와. 아니, 잡음 때문에 잘 들리지 않았지만 이 목소리는 먹어. 헤어다. 센츠 나오겠다. 엄마, 아저씨, 우리 엄마 어딨어? 무슨 소리야? 이 녀석 뭐지? 이건 인간이잖아. 로이 처음 봐? 가끔 나타나는데 아이는 드물지. 뭐 어찌되었건 여기 온 인간은 우리의 먹이야. 로이, 먹어볼래? 필요 없어. 난 마법 지능이 맛있어. 그렇다면 내가 헐. 어? 개빡쳤다. 뜨거워! 뭐지? 이게 무슨 일이지? 이봐 인간, 제발 가만히 있어. 아까 농담이야. 안심해 안심해. 착하지? 뭐야? 개쩌는 능력이 있잖아. 엄마 찾았죠. 저렇게 따르니 데리고 돌아가자.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잠자코 내 말 들어. 또 저놈을 울리면 큰일이 날 거라고. 미안 로이, 먼저 가줄래? 뭐야 너? 날 잘 따라다니다가도 갑자기 사라지고 나는 웃기는 녀석이야. 절 주절주절 다 설명을 해주는 거. 모자라지만 착한 친구가 아닐까? 틀림없어. 인간 꼬마애가 울기 시작한 순간이었어. 역시 당신이 확인한 반응은 우리가 예상했던 임계 반응의 징후와 일치합니다. 인간 아니야 얘? 인간이랑 뭔가 내통하고 있나 본데? 근데 이제 어쩌지? 로이에게 그 애를 지키게 하세요. 울음소리가 트리거라는 건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니 만약 뭔가 잘못 건드렸다가 그 세계가 터져버리면 나야 개이득이오. 아니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르고 지금은 어쨌거나 건드리지 않는 게 최선의 방법일세. 듣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자기 이름이 뭐야? 고란 녀석이 멋대로 로이라고 부른다만. 로이, 나는 매구야. 네 이름 따위 흥미없어. 파멸을 부르는 소녀? 이봐 꼬마, 네가 파멸을 부르는 소녀 맞아? 나 그런 거 몰라. 난 매구야. 매구는 엄마를 찾고 있어. 그 꼬마의 엄마를 우리가 찾아주자. 뭐? 왜 우리가 그런 귀찮은 짓을 해야지? 어쨌든 이 녀석을 울지 않게 하면 되잖아. 마법 지능을 먹이자. 분명히 울음을 멈출 거야. 아까 이 녀석이 울면 세계가 멸망한다고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아까 상황을 토대로 생각해낸 추측이야. 지금 현재로선 이 녀석을 자극하지 않는 게 최선이야. 이해했으면 내 생각에 따라줘. 뭐 어쩔 수 없지. 그래 꼬마야, 엄마를 찾고 있는 거지? 뭔가 단서가 될 만한 게 있니? 엄마의 사진이 있어. 아, 없어졌어. 어쩔 수 없군. 마을로 가서 최근에 인간이 본 적이 있는지 물어볼까? 그 본 적이 있으면 이미 죽지 않았을까? 앗! 나타났다! 주먹님 해치워버리세요! 인간애가 함께 있다는 말을 들었지. 아직 어린애는 먹어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한입 얻어먹으려고 찾아봤다. 꼬마는 먹지 않을 거다. 먹지 않을 거라면 내게 넘겨라. 싫다. 잘 들어. 이 애를 자극하면 세계가 멸망한다. 네가 혼자 독자지할 꿍꿍이라면 나도 생각이 있다. 나 보라갑주의 제이슨을 네 따위가 상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냐? 죽어라 제이슨! 펀치! 으하! 핫트목! 안되겠다, 이놈 너무 강해! 마계 총괄 평의회 본부. 이번 달 정기회의를 개최하겠소. 왜 불을 켰지? 왜 이중이다? 아니 집에 이따구로 생겼냐고. 아니 뭐야 여기 지하 세탁실이잖아.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인간의 아이를 데리고 돌아다니는 자가 있습니다. 로이라는 녀석입니다. 흔하지 않은 현상이라 보고드립니다. 인간을 수고했다. 물러가거라. 이 사건에 대해선 다음 달까지 조사해서 보고하겠소. 어? 세이브다. 의지가 충만해질 것 같이 생겼다. 이건 어때? 로켓! 로켓 장난감! 저작권! 이게 장난감이라는 건가? 로켓? 로켓은 날아가. 우주까지 날아간다고. 어쨌든 이건 우주라는 곳에 가는 탈 것인가 보군. 아니 이 새끼들 지능이 너무 높아. 그래서 사람보다 추리력이 좋은 것 같아. 놀자로이. 조금만이야. 놀려고 해도 뭐가 있어야 놀지? 이건 제굴장에서 주워온 축구공이란 물건이군. 이건 발로 차서 노는 건가? 로이 저쪽. 그래. 간다. 빵. 어? 걷어 차면 되는 거지. 야야 잠깐만. 야야 막아. 잠깐만. 좆될 뻔했다. 그대가 로이인가 보군.
그래, 넌 뭐냐? 난 구스타프라고 한다. 내 목적을 알아보려고 일부러 찾아왔다. 근데 지금은 보다시피 공놀이란 것을 하는 중이라 바빠. 끝날 때까지 좀 기다려라. 그렇다면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 그럼 계속하자. 간다. 오, 엄청난 킥력. 하지만 위험하잖아. 소녀에게 맞으면 큰일 날 텐데. 힘 조절이 어렵군. 로이 대단해. 하지만 공이 멀리 날아갔어. 할 수 없지. 내가 가져와주마. 고마워. 그래, 아무튼 오늘은 이쯤하고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어땠지? 인간의 아이를 데리고 있는 로이는? 멋진 킥을 가진 젊은이였다. 대체 뭐하러 갔던 거야? 그런 얘기만 할 거면 어쩔 수 없군. 다음은 내가. 놀자 로이. 뭐야 또야? 이 화려한 색깔 막대기 뭐지? 크레용. 크레용? 그림 그려. 그래, 이걸 갖고 놀아라. 이제 이게 뭐야? 봐 이거. 무슨 짓이야? 내 집의 벽을 더럽히다니. 잠깐만, 넌 정말 멀었군. 어? 남의 집에 맘대로 와서 무슨 소리야? 이쪽으로 와봐. 잘 들어. 애를 야단칠 때는 감정적이 되면 좋지 않아. 화내는 게 아니라 왜 안 되는지 이해시키는, 그런 그것이 가장 중요한 행동이라고.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남들과 필요하다고. 그래도 정말 꾸짖을 필요가 있을 때 생명의 위험과 해를 주는 경우는 확실하게 해줘야 돼. 한평생이 지난 후 이제 잘 알았겠지? 알았어. 그거면 된 거야. 그럼 사이좋게 지내. 진짜 제정신 새끼가 하나도 없어. 로이에게 아이를 바르게 꾸짖는 법을 전수했다고. 그래 그래, 그게 필요해. 시끄러워, 중요한 일이라고. 어쩔 수 없지, 나도 가봐야겠어. 놀자 로이. 뭐야 뭐야 또요? 놀자. 조금만이야. 좋아, 이 타이밍에 리버스 카드 오픈! 나의 하트 6으로 네 다이아몬드 4를 공격한다. 아니 기다려 로이, 매고에겐 하트 에이스가 있잖아. 근데 단순하게 놀 줄 알았더니 이게 뭔데? 보내라면 그렇지만 나는 이전 턴에 스페이드 퀸을 썼어. 너무 복잡해, 룰을 못 외우겠어. 그럼 카운터로 스페이드 킹을 쓰면? 그러면 스페이드 퀸의 효과로 공격이 모여야 된다고. 남의 집에 마음대로 들어오는 놈들이 요즘 좀 아지지 않았어? 무슨 일이야? 그런 것보다는 기왕 카드로 논다면 더 재밌는 게임 어때? 재밌는 게임? 보여줘야겠군. 그쪽의 아가씨 이름은? 메구야. 오케이 메구, 좋아하는 문이랑 숫자 하나 떠올려볼래? 말하지는 말고 속으로만 생각해. 알았어, 그럼 맞춰볼게. 메구가 떠올린 것은 스페이드 6 이거지? 아니야, 메구가 생각한 건 하트 에이스라고. 뭐야, 들렸잖아. 아 그렇습니까? 그건 그렇고 메구, 주머니 속을 보렴. 짜잔, 와 하트 에이스. 대단해. 오, 즐겨줘서 기쁘군. 그럼 나는 갈게, 또 만나자. 정말 대단해. 진정해. 그렇게 마음에 들면 그 녀석을 따라가서 더 보라고. 이발 로이, 그만해. 너까지. 로이도 아까 메구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줬으면 좋았잖아. 그 정도는 혼자서 할 수 있잖아. 엄마는 메구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줬어. 나는 네 엄마가 아니야. 둘 다 모두 진정해. 오늘은 이만 잘 거다. 너도 빨리 돌아가. 알았어, 그런 이 싸움은 그만둬. 걱정돼서 일찍 왔다만 별탈 없이 지나간 것 같군. 아 코란, 일찍 일어났구나. 내 질문 있어. 응? 이 근처에 꽃이 있어? 꽃? 꽃밭은 있지. 저쪽이야. 마을로 가는 도중에 아마 봤을 거야. 다만 저기는 위험한 소문이.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거기 갔던 놈은 미쳐버리는. 어이 메구! 어이 메구 녀석이 없어. 어디 갔는지 알아? 모르겠어. 나도 방금 왔거든. 아, 하지만 아까 녀석이 이 근처에 꽃이 있는지 물어봐서 꽃밭이 있는 장소를 말해줬지. 뭐라고? 이봐, 아직 죽은 건 아니겠지? 로이, 어찌 잠들었었네. 아무튼 돌아가자. 여긴 인간은커녕 마물들도 좀처럼 접근하지 않는 곳이지. 유령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야. 여기 있으면 머리가 이상해진다고 해. 뭐 정확한 사실은 잘 모르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혼자가 되어서 돌아다니다가 마물이라도 만나면 잡아먹혀도 이상하지 않지. 로이, 화났어? 로이. 됐으니까 조용히 말 좀 들어. 여기, 이거, 이걸 주려고. 미안해. 집구석이 뭔가 허전하다고 느끼던 참이야. 하나만 봤지. 하나는 메구가 가져. 나도 미안해. 뭐랄까, 난 잘 몰라. 모르는 거 두성이야.
인간의 아이가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한 적도 없어. 지금까지는 아무렇게나 살아왔지만 마법 지능만 먹으면 다른 건 아무래도 좋았어. 그래도 로이, 지금도 다시 이렇게 찾으러 왔잖아. 개빡쳤다. 모자라지만 착한 친구 아닐까? 아니 집에 이따구로 생겼냐고. 아니 뭐야, 여기 지하 세탁실이잖아. 그래서 사람보다 추리력이 좋은 것 같아. 붙들 뻔했다. 진짜 제 정신 새끼가 하나도 없어. 나는 미쳐버릴 것 같아.